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드디어 우리 또 최은미 선수를 모셨습니다. 네. 저는 저 오빠 팬이어가지고 저 진짜 MMA 복싱 시합 다 챙겨보고 있거든요. 너무 응원하고 있어요. 아, 제 복싱 시합 보셨어요? 네, 당연히. 네, 당연히 봤죠. 늘 좀 안타까웠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네. 진출을 하시면서 그래. 이제 최현미 선수의 진가를 관리하는 거예요. 소가 오겁니까? 일단 제가 국내에서 시합을 하면서 조금 한 2,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어술을 치르는데 재미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이래서 운동을 하면서 그냥 이기는 시간만 하는 거예요. 복싱의 메카는 미국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건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배낭 메고 미국 갔어요. 그래서 매일도 네. 지금 네. 나 챔피언인데 나 미국에서 시합하고 싶어. 그냥? 네, 저 그냥 갔어요. 누구한테 얘기하시죠? 메이드한테? 네, 메이드한테. 메이드한테? 네. 만났어요? 네, 그때 또 미국에 라스베이거스 했을 때 시합이 있었어가지고 네. 운 좋게 또 시합을 보면서 뭐 딥프리다인 것들도 자연스럽게 만나니 첫날은 그냥 웃으면서 아, 너가 챔피언이라고 와 대단하다 그러다가 다음날 제 미디어나 이런 거 전력이나 네. 이런 거 찾아봤었거든요. 하자라고 해가지고 다음에 바로 네, 계약서를 준 거예요. 줬는데 그날 또 마치 지금 제가 계약한 팀이 있는데 돈 찰기 있는 카코 프로모션이라고 네. 정말 세계 챔피언 30여 명을 발굴한 팀이 있어요. 그 팀에서 잠깐 스톱하고 우리의 제안을 받아볼래라고. 삶이 좀 이렇게 쉬운 평범한 삶이 아니잖아요. 너에 대해서 너가 지금까지 온 거 대단하다고 생각한다. 우리 팀이랑 우리 팀의 제안도 한번 받아보면 안 되겠냐. 가자마자 지금 두 개 팀에서 네. 두 개를 가지고 한국 돌아왔어요. 네. 또 사기 잘못했다가 또 사기 당할까 봐. 아. 이거 국제 사기를 당하면 답도 없잖아요. 네. 아니, 매일매일 얼굴 보고도 못 믿겠어. 얼굴 보니까 너무 믿겠더라고요. 저는 두 번째 팀, 지금 현재 저를 함께하는 팀이랑 하겠습니다고 메이드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, 그래요? 어떤 말이에요?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메이드 팀 같으면 너를 스타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내가 뛰라면 뛰어요. 근데 이쪽 팀은 우리는 팀이다. 너가 잘 되면 팀이 잘 되고 팀이 잘 되면 네가 잘 되는 거야. 좀 이런 리액션. 같이 가자. 네, 같이 가자. 근데 이제 이번에 시험 시작했죠? 네. 파이트머니가 한국이랑은 아니죠.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? 국내에서는 제가 뛰어다니면서 주최한 시합에서 제가 많이 가져가면 제 밑에 선수들이 못 가져가요. 국제 선수들, 심판 네. 다 와요. 그 모든 비용, 숙식 비용, 비행기 티켓 엄청 빠듯할 것 같은데 빠듯하죠. 얘기만 들어도 빠듯하죠. 네. 근데 그냥 저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운동할 때 혹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. 그냥 나는 은퇴하기 전까지 내가 챔피언을 되면 챔피언으로서 그냥 정말 아름답게 네.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. 이 세계에서는 네. 다 저를 또 잡겠다고. 네. 지금 이제 챔피언들 시작하려고 하고 들어가서 밀어서 링진에 딱 가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오빠 네? 그 흥분했을 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오! 느낌이랑 이거 이 모습을 저 그 복싱 시합 영상에서 본 것 같아요. 지금 이 모습을 네, 이렇게 치르는 네. 거랑 깔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오! 거랑 아예 넘길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네. 그게 체중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오빠보다 몸무게 말할 수 있을까? 단점을 이렇게 정밀하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순식간에 아, 제가 일로 갈 줄 아셨어요? 아니야, 그냥 피아노 갖다 먹을 거야. 네? 이쪽으로. 오빠 아직 몸이 네. 이렇게 돼 있어서 계속 이쪽으로만 피할 것 같아요. 아, 오히려. 오, 무서워. 그냥 오빠 내 것도 되신대요. 아, 미치겠는데? 아니,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.
차분하신데? 뭐 나중에는 제가 한번 찾아가서 아니 많은 남자분들께서 저랑 스파링 하면 어떨까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오빠랑 한번 네. 진짜 찐으로 한번 해볼까요? 찐으로? 찐으로 아 그럼 한번 시합 마치시고 네 시합 끝나고 오빠랑 찐으로 한번 해봐요. 찐으로? 제가 오빠를 이기면 저한테 스파링을 안 하겠죠? 하던 얘기 안 하겠죠? 오 진짜 찐으로 안시영호 씨랑 제자 대정기 아 뭐 홍경수 형님이랑 아, 선생님 찐으로 하셨어요. 네 편집 너무 잘하셔서 그렇지 진짜 네. 찐으로 하셨어요. 아 진짜? 그러면 곧 돌아올 스파링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아, 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